다녀가셨구나. 푸른 나무들이 산소를 지키는 가성묘. 희선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먼저 들러 인사를 드렸다. 꽃나무 예쁘게 폈지? 고모들이 심어놓은 건데. 일로 아니야 아빠. 나 이거 놔드려야 되는데. 이거 그 할머니 놔드려야지 소가 맞는 거. 자, 이거 하라고. 할아버지 색깔 저쪽 가서 꽂아놓고 와. 어디? 그건 직접 만들었어요. 어버이날이라고 희소가 카네이션 할아버지 거 만들었어요. 할머니 거 진짜 크다. 특이한 색깔. 아이고 빠졌네. 빠졌다. 엄마 초록색. 이거 할머니 거. 할머니가 잠들어서 달라네. 그치? 초록색 이거 껴줘야 돼. 응 됐어. 우리가 심은 건 희소야 별로 얼마 안 돼가지고 적어도 내년에 이제 크게 잘 살살 낫도 넘어지기 싫어. 응? 아빠 좋겠지? 어. 아빠가 좋아하겠지? 엄마 나 저기서 볼 때 여기 나무들이 아, 아빠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. 나무들이 아빠를 지키고 있어? 딱 이렇게 딱 아빠 보이고 딱 있잖아. 그랬어? 응 가자. 눈꽃은 참 예쁜데. 희서가 만든 거 좋아하시겠지? 다 끝. 희서 씨 어머니께는 달아드렸어요? 네. 예. 엄마 조만. 또 달았죠. 짠. 날아갈까봐. 그런가? 응. 짠. 끝. 날아가지 않을까 고다누나? 너 고다 놓고 안 날아갈 때? 응. 끝. 사탕 안 좋았다. 아, 안 줄렸네. 깜빡. 하나 아파. 네. 아빠 좀. 원래 꽃난 건데. 아이고, 다시.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또 눈물이 흐른다. 사탕이요? 응. 사탕을 왜 꼽았어요? 그냥요. 그냥요? 그냥 꼽고 싶어서. 아빠가 사탕 좋아하셨어요? 네, 엄청 단 거 좋아했어요. 희선은 단 거 안 좋아해요? 좋아하는데 아토피가 있어서. 아빠랑 똑같네? 네. 왜 해놨지? 우와. 오, 네? 아 할머니 할아버지 거보다 눈에 잘 띈다. 왜 잘 띄어? 응. 왜냐하면 내가 한글 다행이다 한자가 왔다. 잠깐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가 많이 안 나왔네. 희서야 지난번에 꽃이 얼마 없어가지고 저 위에 것만 심고 이건 다음에 희서랑 와서 또 심자. 몇 개 필요하겠어? 엄마, 우리 집에 응? 있는 잔디는 네, 여기다 네. 옮기면 안 돼. 아니 이제 잔디가 다 자랄 거야. 여기 쫙 잔디 자랄 거야. 여기 잘 안 올라오는데 잔디가 잘 올랐네. 짠. 그 사이에 이렇게 네. 뭐 대리석도 이렇게 하셨고. 네, 이거 다 했어요. 뭐야? 많이 바뀌었네요. 많이 바뀌었죠? 네. 꽃이 시장에 가서 싹 다 사갖고 왔는데 못 잘라서. 엄마도 발이 필요하고 있어. 좀 몇 개 하고 있죠.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이게 울창해지죠 이제 나무가. 저번에 오셨을 때는. 조금 평양에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. 에이. 근데 그건 어차피 시간을 두고 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. 아빠랑 조금 더 있고 싶지 않아요? 아빠 어디 있지? 아빠 어디 있어? 몰라. 천국. 우와 하나가 다 들어간다. 누가 이렇게 봐. 거다 넣어놔 그냥? 맞아. 너무 크다. 한번 더. 참 좋다 그치? 여기서 이렇게 희성아 저기 오네 그러겠네. 다 보인다 길에서 그치?